요새요?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어요. 가장 고민이 뭐예요? 좀 계속 자주 배가 고프고 간식을 좀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변비가 좀 있어가지고 일어나고 아! 이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참치 회처럼 먹는 거 아시죠? 건자지를 싸서 먹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의성 트레이너로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좋은 간식과 안 좋은 간식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나누고 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네.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저기다가 케일은 약간 좀 초록색이니까 네. 좋지 않을까요? 이게요? 이 말린 과일은 제가 알기로는 건조하면은 좀 당분이 막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별로 다이어트에 안 좋을 것 같고 네. 요구르트는 변비에 좋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예예예 여기 아닌가? 초콜릿도 맛있으니까 네. 에너지바는 견과류가 많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다이어트에? 하나만 먹으면? 이거 젤리는 네. 여기 뭐 설탕 묻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곤약 젤리라서 좋은 쪽에? 네. 얘는 빵이니까 애매한 걸로 놓고 근데 이거 제가 여기 있는 걸 먹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거 아보카도요. 아. 다이어트에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요? 네네. 이 정도만 먹어도 다이어트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네. 이건 맛이 어때요? 간편한 매운거? 달죠? 응. 네, 맛있을 거예요. 맛있는 맛이네. 자두 맛. 다이어트에 좋다고 많이 들었어요, TV에서. 이거 좋아하시는 어떻게...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맛있어요. 아니. 다이어트에 좋대요. 이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참치 회처럼 먹는 거 아시죠? 아. 근데 이거는 뭐 설탕도 안 묻어있고 네. 물 같으니까는 되게 어떤 수분 보충으로 곤약 네. 0칼로리 아닌가요? 네. 이 다이어트가 진짜 이게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드시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에너지바, 네.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격한 좀 칼로리 소비를 많이 급격하게 해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드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평소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실 때 이게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살이 더 찔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이거 제가 뺄게요. 어쩐지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케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맛있어요. 네, 맛있죠. 케일 주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설탕과 각종 과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과당이 높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간식으로 제가 빼겠습니다. 먹을 거 없는데 그러면? 네, 그렇죠. 많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젤리.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곤약 젤리라든지 뭐 설탕이 안 묻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도가 높고 칼로리가 높습니다. 방울토마토만 먹고 살아요? 네, 방울토마토는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많은 음식들을 드셔보셨는데 네. 이거 얼마나 드셨죠? 네? 거의 뭐... 거의 다 사라졌죠? 네네. 자, 이거 먹은 만큼 운동을 또 하셔야겠죠? 네? 자, 이거 이게 칼로리를 보면은 아까 말해주셨어야죠. 자, 한 개에 한 입만 먹고 말았을 텐데. 자, 188칼로리입니다. 네, 100터내면 안 되나요? 아, 이미 들어갔습니다. 자, 오시죠. 캐틀벨을 잡고 V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잡으셨죠? 무거운데? 꽤 무거워요. 힙 뒤로 빼면서 상체 숙이지 말고 스쿼트 하듯이 앉으세요. 자, 일어나고 아! 아이고, 정말 오케이, 됐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자, 이렇게 한 세트를 했습니다. 이 통밀빵은 칼로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배는 고프지가 않는데 살은 들지는. 그래서 이왕 빵집에 가서 빵을 드신다면 이런 통밀빵을 드시는 게.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건자두. 자, 건자두. 자, 과일을 말렸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네네. 맛있는데? 맛있죠? 네. 네. 맨날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딱 골라드릴게요, 아예. 네. 운동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빨리 골라주세요. 아, 그래요? 여기 아보카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괜찮고요. 건자두, 단 거 땡길 때 드시면 좀 해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변비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보카도에 이 건자두를 싸서 드시면 되나요? 네,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드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한 달 동안 다이어트 식단에 무너지지 않고 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김유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